자, 딱 말한 대로 됩니다.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상대가 AD의 탑 갈려오기 때문에 DTL을 조심해라. DTL을 미친 듯이 탈 거다. 유치아까지 들었어. 그리고 이 판은 크라켄을 갈 겁니다. 왜냐면 최근에 돌풍을 좀 가본 결과 크라켄과의 딜 차이가 너무 많이 나. 그래서 저는 이제 돌풍을 버릴 생각입니다. 돌풍은 똥템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겠습니다. 솔랭에서는 못써 돌풍을. 팀게임에서는 쓸수 있거든요, 돌풍. 근데 크라켄은 좀, 아니 솔랭에서는 좀 힘들다. 자, 상대가 비욘드일 경우에는 웬만하면 리쉬를 하고 옵니다. 왜냐면 애초에 공격적으로 할 픽이 아닌데 리쉬를 안 했네. 미니언 감 봐주고. 아야, 신드라를 Q를 피하는 거는 자신의 역량이기 때문에 이렇게 신드라 Q를 맞으면서 해도 푸시가 가능하다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어차피 3포션 시작이기 때문에. 신드라 Q를 이렇게 맞으면서 했는데도 푸시가 가능하다. 일부러 맞았습니다. 렉사이가 아래쪽이니까 이제부터는 라인을 좀 당겨서 압박을 주는 식으로 하면 좋겠죠. 탱크 먹을 수 있나요? 바텀 노하드. 상대 레오나 렌즈기 때문에 신드라 움직인 적이 없고 바텀이 노하드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아야. 징크스의 더 사거리가 되게 길어졌기 때문에. 하지만 귀신 같은 역행. 나쁘지 않죠? 비에고의 귀신 같은 역행.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꽤 이득을 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폿과 정글 교환, 그리고 쌍버프가 징크스에게. 나쁘지 않죠? 좋아요. 상대가 라인을 밀고 집을 갈라 할 텐데, 그걸 이제 최대한 방해를 해줄 수 있으면 해주는 식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라인을 밀리지 않으면서 상대 집 타임을 최대한 늦춰주는 플레이를 하세요. 자, 이러면은 라인을 편하게 밀고 타임을 좋게 잡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상대가 그냥 원딜이면 더 압박을 해도 되는데, 상대가 텔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집을 가주고요. 신드라기 때문에 신발 하나랑 절정의 화살 사가지고 라인 붙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드라는 집 가기가 기분이 나빠서 라인을 하나 더 밀죠. 하지만 집을 타이밍을 완벽하게 잡았기 때문에 미니언 손해가 없습니다.
저런 거 이제 집 끊을 수 있으면 끊어주는 게 좋고요. 집사님 완벽하게 잡았고요. 라인 손실이 하나도 없었죠. 여기서는 이제 라인을 쌓아서 밀어줍니다. 라인을 쌓아서 미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이런 거 제 와드거든요. 집 라인 밀고 집 갈 때 하나씩 이렇게 라인에 박아 놓으면은 좋습니다. 땅골갱 같은 것도 체크할 수 있고. 이런 걸 좋아. 이거 신드라가 위에 테를 탔죠? 이러면 라인 그냥 빠르게 밀어줄게요. 신드라가 위에 테를 탄 걸 좀 늦게 봤네. 라인 빠르게 밀어주고 지형핑 한번 찍어주고 레오나가 마리모빙 치는 걸 봤기 때문에 우리는 안 하고 쪼여주는 선택을 할게요. 레오나 기동신이기 때문에 움직임을 잘 체크해야 됩니다. 라인을 쌓아서 민 걸로 용을 깔끔하게 먹어주고 라인 복귀를 합니다. 이제는 다음 오브젝트인 전령을 좀 신경을 써야겠죠. 이제부터 바텀은 전령턴까지 아 씨발 아씨 쓰레쉬가 이거는 나를 죽였다고 생각한다나. 쓰레쉬가 뭔가 일도 안 밀쳐주고 그렇다고 랜턴을 주지도 않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팀의 좋은 플레이 중각 살짝 보는데 먹을 게 없어 보이지만 여기 있네. 짠. 징크스가 버프로 궁콜이 짧아졌기 때문에 궁을 이제 아낌없이 쏴주셔도 돼요. 이제 전령 턴이기 때문에 라인을 그냥 바로 밀어주고 전령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쓰레쉬가 이번에는 올라갔기 때문에 이거를 천천히 밀다가는 프리징에 걸릴 수 있어요. 이러고 그냥 바로 올라가 줍니다. 바로 올라가 주면 상대는 바텀에 둘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올라가는 척만 해주고 다시 라인을 받으러 갈게요. 징크스기 때문에 자기 성장을 버리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 같은 거는 그냥 올라가도 되는데 상대가 다이브를 불러왔는데 이러면 그냥 라인 받는 거 포기하고 정글 몹을 먹어주는 플레이를 하겠습니다. 블루 그냥 먹어도 돼요. 바텀을 그냥 버린단 마인드. 어차피 신드라 레오나는 타워 철거가 느리다. 그리고 성장 기대치도 낮다. 비어있는 미드 먹어주고요. 어! 잘 맞추네. 이러고 그냥 수압 때려버립니다. 원래 같았으면 전령을 우리가 진작에 먹었어야 됐는데 빨리 와서 몸 좀 대줘. 나 죽는다. 자, 전령 먹었고 그리고 이제 탑을 뜯으러 갑니다. 바텀이 많이 밀렸지만 탑타워를 이제 다 뜯으면은 손해가 아니죠. 탑타워 같이 뜯어줍니다. 렉사이 와. 렉사이 와서 같이 쳐. 이러면 골드적으로 손해본 게 없죠. 첩보탑도 저희가 먼저 밉니다. 그리고 제이스까지 잡아버린다면?
아, 이건 죽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한 순간 죽지 않았고요. 이런 게 운영이다. 도마요시 편. 운영을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처음부터 전령 때까지의 운영이고요.